저는 첫 번째 눈에 필이 확 꽂혀야지만 만날 수가 있어요. 아~ 첫눈에. 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자리에 갔는데 지금 남성분들이 뭐 이렇게 다섯 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친구, 이 사람은 오빠, 이 사람은 동생, 이 사람은 남자. 이게 딱딱딱 첫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권민준 씨 딱 처음 만났을 때 딱 느낌이 오는 게 뭐예요? 외모예요?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요. 필. 필이에요. 그래서 운명적인 사람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6년 전 그 헤어졌다는 그 남자친구 그다음부터 지금 6년째 연애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난 그럼 6년 동안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신 거네요. 네네. 아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으면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라는 거에 예외인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그러니까. 저는 100번, 1000번 찍어도 절대 안 넘어가요. 제가. 너도 안 되는. 제가 완전히 좋아야지만. 저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에 같이 나갔어요. 네. 네. 처음에 딱 여자 출연자 딱 나타났는데 제일 무섭게 보였어요. 귀가 세고 그리고 남자들이 참 접근하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박 2일 동안 술도 먹고 하면서 지내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제일 쉬워? 야 진짜 여자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예요. 완전히 천상 여자. 천상이죠. 속 깊이.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해주는데 와, 너무 맛있어. 둘이 안 됐어, 둘이? 왜 안 됐어, 둘이? 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노은진 씨가 좋아했어요. 개그맨 노은진 씨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인연을 보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딱 본인이 그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그 마음을 유지할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막 집도 안 치우고 이럴 것 같지만 저는 취미가 살림살이에요. 어머, 이쁘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맨날 그래요. 모든 게 다 갖춰 줬는데 남자만 없다고.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 되게 많은데 네 남자만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열애사부터 모든 성격과 취향을 알고 있는 분이 잠시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만나보죠. 누구지? 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성현입니다. 강성현 씨가 밝히는 권민중 씨의 연애의 스타. 정말 권민중 씨가 인기가 많아요. 전사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권민중 씨는 정말 약하고 그리고 정말 한 사람밖에 모르고 그 사람한테는 정말 여성적인. 그렇다면 권민중 씨가 아직 결혼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너무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안해 언니. 동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 막 샤방샤방하고 그런 약간 환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험. 어느 정도의 모험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에도 어떻게 모든 게 아 그래 완벽해 그러고서 가는 커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언니 내 결혼식에 와서 하객으로 사진 찍힌 거 보니까 표정이 어둡더라. 빨리 동화의 나라에서 깨어나서 일상의 연속국으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니 올해 꼭 언니가 세링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언니 파이팅. 권민중 씨 동화에서 빨리 나와서 올해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